안녕하세요. 실전 미용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아는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타일은 하이 레이어드 컷인데요. 레이어드 컷을 자르는 많은 방법 중에 쉬운 방법으로 담아봤으니까요.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기장을 직관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항상 긴 머리, V쉐입을 자를 때는 앞쪽으로 머리를 보내주고 자르는 편이에요. 앞쪽으로 보내서 고개를 살짝 들고 일자로 잘라주게 되면 자연스러운 V라인이 나오고요. 이때 고개를 좀 많이 들게 되면 자연스러운 V라인, 고개를 작게 들거나 숙여서 자르게 되면 급격한 V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염두에 두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일단 앞으로 자른 거에서 가운데 코너 정도만 다시 뒤로 보내서 정리를 해줍니다. 베이스 커트는 끝이 났고요. 사이드에서부터 층을 많이 내는 스타일을 해볼 거고요. 이때 나의 몸의 바디 포지션에 따라서 앞에 페이스 라인이 얼만큼 층을 나오게 될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앞쪽으로, 고객님 앞쪽에서 정할게요. 이어 백 포인트 머리 기준으로 90도로 정리를 해줍니다. 총 사이드는 4개의 섹션을 이용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섹션이 끝나면 그 위에 섹션에서 다시 90도로 아래 가이드와 동일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옆쪽으로 보내서 내주게 되면은 일반적인 90도 레이어보다 조금 더 층이 많은 하이 레이어드한 그런 스타일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방금 잘랐던 백포인트, 이어 백포인트 머리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밑에 가이드를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커트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90도로 계속 잘라주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영상을 두 번 세 번 돌려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자른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오니까요. 여러 번 돌려보시게 되면은 훨씬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좀 층이 많은 하이 레이어드 스타일을 잘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예쁘게 마무리 드라이하는 방법까지, 정말 쉽게 드라이하는 방법까지 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어 백포인트 머리 기준으로 앞쪽에서, 고객님 앞쪽에서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페이스라인의 층이 꽤 많이 나오게 돼요. 조금 더 많은 층을, 앞쪽에 있는 층을 원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앞에서 약간 대각선 쪽에서 잘라주게 되면은 더 급격한 층을 낼 수가 있어요. 백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반대쪽과 동일하게 이어 백포인트 머리 기준으로 길이를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 보이죠? 90도로 정리를 해주고요. 층을 내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버티컬 섹션을 이용을 해도 되고, 다이애거널 섹션을 이용을 해도 되고, 호리전털 섹션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리전털 섹션을 이용을 해서 좀 직관적으로 자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긴 머리에서 가장 빠르고 쉽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각각 섹션별로 장단점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은 이거보다 빠른 스피드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직원분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이렇게 교육을 하는 편이고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식이죠. 턱선에 맞춰서 긴 머리는 턱선, 짧은 머리는 입술선 정도로 자르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희망하셔가지고 그거보다 1-2cm만 좀 더 길게 자르고 있는 중이에요. 긴 머리를 자르고 짧은 머리를 자르고 그 중간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하늘로 들어서
한 번 더 층을 주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앞머리 라인이 나오게 되고요. 질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좀 티닝 발수가 많이 나가는 발수로 거침없이 잘라주게 됩니다. 이때 겉머리 층은 잘리지 않게 유의해가면서요. 내가 잘랐던 각도 그대로 잘라주게 되면은 제일 무난하게 질감 처리가 가능하죠. 커트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커트 드라이는 좀 쉽게 가는 편인데요. 긴 머리에 어울리는 C컬 드라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살롱에서 즉각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베이직한 부분도 있지만 보통 실전 살롱에서 가장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타일 위주로 알려드리다 보니까 실전 살롱 워크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드라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큰 롤로 가볍게 면 정리를, 결 정리를 해주고요. 그대로 C컬만 만들어줍니다. 섹션은 뒤에는 3개, 사이드는 2개 그 정도만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결 정리 한번 끝나고 그대로 C컬 뜸을 천천히 주면서 얼굴 앞쪽으로 C컬을 만들어주고요. 결 정리가 끝나고 다시 한번 C컬을 그대로 잡고 쭉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객님들이 너무 미용실에 막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데일리 하면서도 뭔가 크게 꾸안꾸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면서 예쁜 그런 느낌들을 요즘 고객님들이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미용실 드라이하고 웨이브를 강하게 넣는 걸 불편해하시는 고객님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본 드라이, 마무리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내추럴하게 하는 편이고요. 대신 앞에 페이스 라인이나 간지를 줘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간지를 주는 편이고요. 고객님들이 집에서 하지 못하는 스타일을 좀 확실하게 간지를 주고 나머지는 좀 데일리한 느낌 줄 수 있게 보통 고객님들이 앞에 있는 그런 앞머리 간지나 이런 거는 좀 집에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살롱 워크에 어울리게 드라이를 마무리 드라이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결 작업, 그 다음에 C컬. 간단하죠?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렇게 굵은 롤로 결 작업을 하고 C컬 드라이 잡는 거 정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결 작업 C컬 네, 커트 드라이 해도 뭐 15분 내로 충분히 마무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베이직한 커트는 좀 빨리 끝내고 고객님들의 고민이나 아니면은 좀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시간 분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보이지 않는 백 부분과 네이프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고객님의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앞부분, 페이스라인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상으로 하이 레이어드 컷 쉽게 자르기 아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